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의 영입 고집에 토트넘 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르너에게 골을 반드시 넣지 않아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설득했다는 포스텍의 자신감이 도리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리그 우승에 도전하려면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토트넘입니다. 이적료와 연봉을 아끼려고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영입하면 큰일 납니다.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와중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트넘 영입이 가장 유력한 첼시의 코너 갤러거가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아스널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과 아스널전의 북런던 더비 주인공은 손흥민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스널 킬러인 손흥민이 득점을 해주어야 토트넘이 희망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손흥민이 홈구장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스널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선수로 지목했습니다. 아스널의 리그 우승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일격을 당하고 침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현재 리그 우승을 벼르고 있는 리버풀과 맨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리그 우승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스널은 주말에 있을 토트넘전이 가장 고비입니다.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승리만 하면 남은 본머스, 맨유, 에버턴전은 무난히 승리할 것을 자신합니다.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리그 우승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혈투로 나설 것이 확실합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빅6 팀과의 경기에서 한 차례의 패배도 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경기에서 전승으로 리그 우승을 할 것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현재 34경기를 치렀고 리버풀은 33경기, 맨시티는 32경기를 치른 상황입니다. 승점은 아스널 77점, 리버풀 74점, 맨시티 73점입니다. 결국 맨시티가 덜 치른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면 승점은 79점으로 선두에 오르게 됩니다. 맨시티도 5월 15일 토트넘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승리만 하면 남은 팀을 상대로 무난히 승리할 것을 자신합니다. 현재로서는 남은 6경기에서 전승을 하면 리그 우승은 맨시티가 차지하게 됩니다. 토트넘과 아스널 경기는 오는 28일 오후 10시 토트넘의 홈구장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북런던 더비는 올해 두 번째 라이벌전입니다. 첫 더비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2로 비기고 적지에서 귀한 승점 한 점을 챙겼습니다. 오늘 새벽 영국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아스널 홈구장에서 열린 첼시와 아스널의 리그 34라운드는 아스널의 5대0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아스널은 한 경기를 덜 치른 리버풀과 승점차를 3점으로 벌리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첼시는 승점 47점을 유지하며 순위 도약에 실패하며 9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스널은 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되어 축제 분위기이지만 첼시는 리그 6위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최악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 경영진은 이번 여름에 무자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처럼 고통스러운 경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클럽은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한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면서 이번 여름에 계약 해지해서 방출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첼시 팬들은 현재 포체티노의 발언에 대해 그래 말 잘했다, 너부터 해고당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면서 첼시를 향해 너희들은 변장한 토트넘이지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첼시에게 토트넘을 닮아가고 있다라며 모욕적인 조롱을 한 것입니다. 첼시의 대패는 콜파머의 부상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콜파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20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기대하는 첼시의 에이스입니다. 포체티노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콜파머의 자리에 코너 갤러거를 대체 선수로 세웠습니다. 이 선택이 첼시 대패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갤러거는 이날 무려 21개의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갤러거는 공을 몰고 아스널 골대를 향해 가다가 21번이나 공을 빼앗겼고 결국 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 후 토트넘 팬들은 갤러거 영입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갤러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조만간 토트넘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국 매체 TBR 풋볼은 토트넘과 뉴캐슬이 모두 타깃으로 삼은 4천만 파운드짜리 미드필더는 런던 인근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드필더는 토트넘이 간절히 원한다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입니다. 첼시는 6월 30일 이전에 갤러거를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올해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리그의 재정규칙을 지켜야 승점삭감 등의 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갤러거는 평생 고향으로 일가 친척과 가족이 살고 있는 런던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결국 4천만 파운드,
약 685억 원의 이적료를 감당하고 런던을 연고로 하는 토트넘이 최적의 클럽이 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갤러거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갤러거를 영입해서 메디슨과 투톱으로 강력한 중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포스텍은 갤러거가 토트넘에 있으면 다음 시즌 리그 4위 이상은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포스텍 감독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적료가 없는 자유계약 선수 영입에 앞장서거나 코너 갤러거 영입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특히 포스텍이 나는 선수 재활 전문가이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황당한 자신감도 비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레비 회장의 짠돌이 운영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 팬들은 쏟아지는 이적 속보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토트넘 이적 속보에 토트넘이 부상 중이거나 부진한 경기력으로 구단에서 방출되는 자유계약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에는 메뉴의 앙토니 마르시아를 포스텍이 영입하려고 한다는 속보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메뉴의 최고 먹튀로 이미 유명한 마르시아는 잦은 부상과 경기력으로 메뉴가 이적료도 없이 바로 방출시키려고 합니다. 마르시아는 주급이 24만 파운드로 손흥민의 19만 파운드보다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적료가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토트넘의 영입 추진 소식을 접한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토트넘에서 엽기적인 이적설이 나왔다, 너무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투토스포르트 등 일부 매체들은 포스텍이 마르시아를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스스로 나는 싼 가격의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재활로 부활시키는 전문가이다 라고 자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들은 포스텍은 이미 베르너를 부활시켰다고 자랑한다, 마르시아의 유리몸과 정신상태와 태도도 고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에 이어 21일에는 영국 팀토크가 토트넘이 가브리에로 쇼, 로이드 켈리, 토신 아다라비오요 영입을 노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이번 여름 자유 계약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적료를 받지 않고 소속팀이 내보낼 정도로 모두 문제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늘도 일부 토트넘 팬들은 이제는 포스텍 감독도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팬은 만약에 토트넘이 주말에 아스널에게 크게 패한다면 포스텍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포스텍의 플랜 A 전술과 뻔한 플레이 스타일은 토트넘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 토트넘은 리그 10위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텍 부임과 손흥민의 주장 선임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텍 감독이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아야 한다라는 핑계는 그만해야 합니다. 코너 갤러거를 고집하는 포스텍이 좀 불안해 보이는 하루입니다.